다녀오겠습니다. 나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? 아니, 아빠 회사 가셔야지. 그럼 두 달 있다 오죠? 응. 바이바이. 못된 놈,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어. 어? 그만 좀 앉아요. 어? 자네도 앉아. 어딜 앉아? 이놈이랑 같이 사는 여자가 불륜이니 뭐니 그 난리를 치잖아. 어? 그 회사에서 애 손잡고 나오는데 어? 그것도 또 난리가 날 거 아니냐고. 이번 일은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. 재동이가 한 짓이야. 그만 앉아요. 응? 앉아. 아유, 정말. 내가 이해한테 지난 일 다 얘기했어. 자네 속사정도 알고 죄 없다는 것도 알아. 그래도 억울하고 분한 거는 똑같아. 이놈이 우리 집안에만 안 들어왔어도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된 거 딴 거 다 용서해도 우리 아들 두영이 그건 절대로 용서 못해. 아빠, 오빠를 찌른 사람 따로 있대요. 뭐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최덕배가 아니야? 이 사람이 목격자를 찾았대요. 아니 그 그게 누구야? 아직은 백 소장이라는 것밖에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. 가영이가 그 자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못하게 막아주십시오. 우리 오빠 일이야. 위험해서 안 돼. 자기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놈이야. 제가 꼭 잡아오겠습니다. 가영이 막아주세요. 그래. 알았어. 가영이 너 절대 그놈 쫓아다니지 마라.